있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이덕희 선수도 다운 더 라인 공격을 시도해 봤는데 네. 조금 높게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이덕희의 다운 더 라인 이번에도 통합니다. 네. 아, 이덕희 선수 아주 좋은 포핸드가 나왔고, 아, 상대를 계속적으로 백핸드로 공격하다가 포핸드 쪽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공격, 아주 영리한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계속 봐도 정말 깔끔한 장면. 이덕희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좀 더 볼을 크로스 볼 때는 크로스보다는 좀 더 빨리 스핀을 줘야 됩니다. 이덕희 또다시 멋진 득점. 네. 아, 김영돈 선수를 많이 뛰게 만들면서 상당히 지금 괴롭히는 스트로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 아, 정말 깊은 곳으로 찔렀던 이덕희 선수였습니다. 네. 김현우 선수는 지금 이렇게 대결을 펼쳐서는 오늘 이제 좀 상당히 힘든 경기를. 아, 마지막을 이렇게 발리로 끝내는 이덕희입니다. 네. 아, 정말 좋은 랠리 보여준 양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이덕희 선수의 좋은 빠른 발 움직임을 또 볼 수 있었고. 자, 결국은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네. 김영돈 선수는 오히려 더 뒷심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서만 벌써 세 번째 듀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하, 이렇게 경기를 끝냈습니다.